오늘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팀쿡 애플 CEO가 AI 관련된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애플이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AI 지각생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뒤처지게 시장에 대응한다라는 혹평이 있었는데 이번에 반격의 신호탄 실제로 이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애플이 방금 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AI 쪽에서 지각생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죠. 그래서 그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AI 쪽에 대한 투자가 늦었다라는 것을 가장 큰 명분으로, 원인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쪽에 대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각이 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 18년도부터 이제 규모가 작은 AI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물밑에서 작업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AI라는 게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따라붙는다라는 것은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우리 이 AI 쪽에 대한 업계 시장의 성장성을 어떻게 보면 방증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애플 쪽이 투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해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과 관련 수혜주 국내 기업들 한번 알아볼 텐데 가장 먼저 아이패드 관련된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7시고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11시, 오늘 밤이죠. 네, 이 애플 자체에서 랩루즈 이벤트를 열고요. 신형 아이패드를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8개월 만에 신작 공개이기 때문에 관심도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애플 쪽에 대한 좀 부담을 느꼈었던 게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막상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태블릿 쪽에 대한 매출은 상대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애플 쪽에서 크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이 신제품이 나오는 주기 자체를 따져봤을 때 아이폰은 9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우리가 태블릿이라고 하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12개월 정도 이제 기간차를 두고서 신제품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공백기가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패드가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높은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OLED 쪽을 납품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좀 더 키우고 있는데 시장에서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11시 반입니다. 이 구간에서 발표될 내용들 중에서 AI를 이 아이패드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개발자 회의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패드 쪽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만 OLED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태블릿에 처음 아이패드 OLED 패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놓고 봤을 때 소재 쪽 같은 경우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이 지난주에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오늘은 좀 눌려있지만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쪽과 관련돼서는 OLED 쪽과 우리가 이제 AI 쪽을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OLED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소재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가 그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등락률이라든지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모아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패드가 새로 나온다라는 부분 거기에 OLED 패널이 탑재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그래도 제 생각엔 6월달, 7월달까지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벤더 업체 중에서 방금 네. 전에 말씀드렸었던 덕산 네오룩스가 네.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말씀드린 대로 OLED 소재인데 아이폰보다 아이패드의 판매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쵸. 하지만 화면 크기 자체가 아이패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소재량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 입장에서는 기존의 아이폰 OLED 소재 시장 규모 하나가 또 하나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주가 흐름은 참 아쉬운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더 큰 메리트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장 쪽에 대한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전기차 쪽과 엮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카 모두 다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시장, 자동차 시장이 판매가 호조세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좀 모아가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가을에 또 애플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 OLED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의 OLED가 뭐 공급된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덕산 네오룩스 언급해 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관련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시리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거대 언어 모델 AJAX를 도입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거죠? 예, 지금 네. 뭐 관련된 내용이 제가 좀 네. 찾아봤는데 네. 딱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네. 애플이라는 기업이 자금력도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술자를 충원하고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많이 뒤처졌던 부분을 이번에 빠르게 따라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LLM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그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AI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챗GPT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라든지 전력이 많이 소비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온디바이스 기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에서 나오고 있는 요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어봐야겠지만 일단 애플이라는 생태계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애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아이패드가 같은 이런 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15억 대가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탑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뭐 무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애플이 뭐 이런 거 했다라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 어떤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 S24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AI 기능이 탑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휴대폰이 나오게 되면 뭐 매년 휴대폰을 교체한다든지 교체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의 스펙 자체가 상향평준화가 돼서 휴대폰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애플 쪽에서 이 아이폰 AI 아이폰을 출시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수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출하량이 지금은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 늘어난다. 삼성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애플 쪽으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과 애플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한 가지는 밸류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하나는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전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 가운데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 부분 애플 쪽에서 투자한다라는 거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할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다음 달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나온 기대감 속에 종목대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애플이 지금 사실 다른 업체들과 컨택해서 네, LLM에 대해서 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면 한계를 좀 인정한 거라고 보시는지. 한계를 인정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먼저 앞서서 투자를 했었고 진행이 됐었던 기업들이 있죠. 네. 오픈 AI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엔트로픽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지금 계속해서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 애플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약간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따라가서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AI 쪽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후에 자체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지분 투자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따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하겠지만 자체 언어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오늘 보시면 반도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반도체가 움직이는 것도 역시나 AI 쪽과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혹은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 AI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 이제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애플까지 참전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오는구나라고 볼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가만 보시면 하드웨어 쪽에서 반도체도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봇 관련주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네. AI들과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가 큰 트렌드의 변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작게 생각하시지 말고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 움직이겠구나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매출이 찍히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크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AI라는 산업 자체가 메가 트렌드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종목 선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섹터들 가운데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네이버입니다. 네. 일단 굉장히 큰 종목이라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게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중국에서 테무라든지 알리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점령해 오면서 네이버가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제가 네이버를 보면서 좀 놀랐었던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것이 이 하이퍼클로버라는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이 하이퍼클로버 관련돼가지고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25%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네이버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기해 봤을 때 앞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종목 자체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덜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폴라리스 AI라든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상으로는 AI를 접목해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AI 기능을 탑재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용을 입력할 경우에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AI가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폴라리스 AI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시장에서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업단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본업단에서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전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올해 초,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최근에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처럼 본업단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붙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가 주인공이지만 여기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도래하면서 이로 인해 AI 관련 기업들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지금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 가운데 오늘 AI 관련 기업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연 애플의 반격이 AI 시장의 확산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 오늘 저녁 11시에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